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빌드가 적용된 커스텀 수냉 PC 한대 소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쿨러마스터사의 코스모스 C700M RGB 강화유리 케이스에 빌드된 시스템인데요. 700만원 후반대로 구성된 시스템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CPU는 인텔 코어 i9 9세대 프로세서인 i9-9900KF 프로세서가 적용이 되었고요. 뜻다와 오버클럭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오버클럭은 5.1GHz까지 오버클럭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51배수의 오버클럭을 적용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 Z390 갓나이크 모델이 탑재가 되었는데 갓나이크와 9900KF 모델의 조합으로 5.1GHz 오버클럭을 위해서 또 하나 구성된 부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EK 워터블럭사의 Z390 갓나이크 전용 모노블럭이에요. 모스펫과 CPU 그리고 초크를 통합 쿨링해주는 블럭이기 때문에 하드코어한 오버클럭 환경에서 더욱더 뛰어난 냉각 효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Z390 갓나이크 전용 모노블럭이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G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RGB 메모리 실버 CL14 3200MHz의 비다이 메모리가 적용이 되어서 메모리 역시 3600MHz까지 일단 오버클럭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50배수로 낮추고 메모리를 4000MHz까지 오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CPU 수율 혹은 메모리 오버 환경에 따라서 메인보드의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니까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500GB NVMe SSD가 메인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었고요. 시게이트 바라쿠다 4TB가 보조 하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워터블럭 전용 모델인 조텍 RTX 2080Ti 아틱스톰이라는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시소닉 포커스 1000W 80+ 골드 요율의 풀 모듈러 파워 서플라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튜닝에 사용된 부품들과 순행에 사용된 부품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면에 420mm의 라디에이터가 적용이 되었고요. 상단에도 420mm의 라디에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40mm의 6열 라디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라디에이터에 사용된 팬 같은 경우는 커세이어 HD120 RGB 팬이 총 6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라디에이터의 냉각 부분을 빠르게 담당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녹트와 NF-A14 140mm의 쿨러가 총 3개가 더 적용이 되어 있어서 냉각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팬들은 다 하나로 통합으로 묶어서 PWM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배관제 같은 경우는 16mm의 크롬 동관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16mm의 배로우 피팅 그리고 실버 피팅들이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펌프 같은 경우는 모멘사의 디지털 RGB 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비츠파워 인디게이터 터치 아쿠아사의 온도 센서까지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지금 사선으로 누워 있죠. 이 그래픽카드를 더 눕힐 수도 있고요. 각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C700M RGB를 구매하시면 원하시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 금액대는 약 700만원 후반대로 구성된 하이엔드 수냉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스템 문의 및 구매는 양컴 홈페이지, 양컴 카카오톡, 양컴 매장 방문, 유선 상담으로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